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.
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머리 뜯고 싸워도 인연체는 하고 싸워도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하셨죠?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이번 짧게 맞춰하겠습니다. 눈물이 나서 도전이 안 되겠네. 제가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또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 하고 다음 우리 개인 분들 모실게요. 죄송합니다. 저녁에는 울지 않고 멋지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